엄청난 반응. 연예인이라도 왔나요? 한호성의 주인공은 바로 이 꼬마입니다. 스타들만 한다는 시구에 지나가는 곳마다 몰려드는 팬들까지. 이미 광주에서는 스타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래면 노래, 춤이면 춤, 뭐든지 잘하는 7살 황민우입니다. 전형적으로 부모가 짜준 멘트입니다, 저는. 우리 민우는 오늘 뭘 보여줄 거예요? 노래하고 춤이요. 아, 오늘 노래하고 춤? 네. 자, 지금 떨려요? 떨려요. 어, 좋습니다. 그러면은 민우 어린이의 무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얘기 나눠요. 네. 8년을 연마해도 안 되는 것들을 8살짜리 민우 어린이가 많은 것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. 저는 8살 아이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데 제가 눈을 먼저 피하게 되는 거는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. 민우 아주 잘하네. 네. 뭐 눈빛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다 맞아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보통을 벗었을 때 그 목걸이도 민우 얼굴하고 너무 잘 어울렸어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참. 나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 민우 군이 10년 후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계속 이런 표현력이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. 잘했어요. 지금서부터 이제 긴장해도 돼요. 네. 약간 긴장하는 표정으로 좀 들어주세요. 네. 김구라 씨. 예. 합격입니다. 합격입니다. 다시 만날 날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참가자도 또 오랜만에 만납니다. 축하해요. 지역에선 합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욱은 정말 판타스틱 베이비네요.